자,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오늘의 시장을 어떻게 움직여줄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우리 코스피는 상승 전환을 해줬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팀장님이랑 이야기 나눈 것처럼 참 시장 대응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오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확실히 오전 다르고 오후 다릅니다. 그러게요. 제가 총평을 대장주 중심의 외인과 기관 저변 확대 주목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변 확대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종에 보면 일단 오늘 엔비디아가 거의 6% 넘게 반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시초가 공략을 하려던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규장 개장 40분 전에 파운드리 관련해서 공정 뉴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정말 대기업답게 정말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세를 토대로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 개장 직후부터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정규장 개장 직후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외국인조차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믿지만 다른 섹터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장 개장 초반에는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로도 순 매수가 확인됐는데 지금 오후 2시 24분으로 넘어가면서 막 매도를 강하게 한 것은 아닌데 순매도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뭐 오늘 전기전자나 금융 쪽을 보면은 오전장에는 괜찮은데 오후장에는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격할 정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여줬으니까 반도체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파운드리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기관은 돌아섰죠.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빠르게 대응을 하니까 사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삼성전자를 사기 대신에 뭐 현대차나 기아, 뭐 KB금융이나 이런 식으로 성장주와 반대된 섹터를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있다. 근데 다행인 부분은 가치주는 최근에 일주일 동안 매수했던 가치주는 줄이면서도 성장주는 좀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랑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경제지표 보고 투자 전략을 확정 짓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지수만큼이나 흐름도 계속해서 변화를 해서 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가오는 지표 그리고 PCA 발표도 그렇지만 엔비디아 주총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해보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발표가 될 테니까요.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 내일도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본부장님 오늘 시장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일단 뭐 네. 어제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오긴 그러네요. 했습니다만 지금 연준위원들은 계속적인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3회에서 지금 1회까지 줄었잖아요. 근데 그 1회조차도 금리 인하를 아직은 하기엔 이르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 연준위원들의 그 발언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될 PCE 감금지수 이러한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지금 뭐 오늘 이 반도체의 반등이 만약에 내일 또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이러면 또 충격받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가에 있는 실적주들 위주로 좀 보자. 저는 이러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경기방어주들이 많이 올랐고 지금 뭐 음식료랑 뭐 기타 전력설비 관련주들은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화장품들도 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끌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실적주들이기 때문에 이 다음 실적주들 그러면 이 넥스트 실적주는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서 한번 탑승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글로벌 이슈 안에서도 뭐 금리 이슈로도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지표 때문에 시장이 좀 불확실한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좀 그래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 저가의 실적주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잘 가고 있는 실적주도 주목해보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이 어떤 실적주가 움직여줄까 그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어떤 종목들이 수급적 특징을 가지는지 체크해보려고 하고요. 저희는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사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LG전자, 네 번째로는 카카오, 다섯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어제까지 SK하이닉스 매도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도 HD 현대 일렉트릭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C,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네 번째로는 KB금융,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는데 약간 변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제까지는 SK 하이닉스 매도하다가 오늘은 매수로 돌아섰고 반대로 한미반도체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안에서는 펄어비스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덕산 테코피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로는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TNL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어제까지는 큰 폭으로 매수했던 HLB를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좀 포지션을 바꿨고요. 두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이 나왔던 바이오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JNTC,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이 발생되지 않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한미반도체 두 번째, 첫 번째 이수페타시스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현대글로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더존비존, 다섯 번째로는 굉장히 특별하게 포스코 퓨처엠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기관은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수급이 다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단에선 또 매수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정반대 흐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다 금융주들은 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데브시스터즈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쿠키런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벌써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데브시스터즈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세 번째로는 하나 머트리얼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이패밀리 SC, 다섯 번째로는 세경 하이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스펙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리콘트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다섯 번째로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흐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시는지 지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여로 팀장님께서는 DNC 미디어, 그리고 대원전선을,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삼성중공업과 크래프톤을 오늘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이다 하고 잡아주셨는데 저희는 그럼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가 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 움직여주나 했는데 오늘 좀 시원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힘으로 이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DNC 미디어 같은 경우 웹 소설과 웹툰 콘텐츠 제작 및 출판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가장 유명한 콘텐츠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죠. 근데 네이버 웹툰 관련 모멘텀 사실 이번 주에 깔려 있었는데 이 데브시스터즈가 이제 트리거를 깔아주고 게임주에 대한 온기를 보여주면서도 웹툰 관련 종목들은 변동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조금 무섭고 안전하게 모아가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게임주가 괜찮지만 네이버 웹툰 모멘텀 있으면서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웹툰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브시스터즈가 상한가를 갔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의 순 매수세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 향상은 진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웹툰 관련 종목들이 아직 실적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실 분도 계시고 저도 불과 일주일 전까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 대원미디어나 DNC 미디어를 보니까 우리가 네이버 웹툰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알게 된 게 한 6개월인가 9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을 기반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가 호실적을 발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후방에 있는 기업들은 이 전반 기업 대비해서는 약 3에서 6개월 정도 실적 개선 텀이 있어요. 근데 이 DNC 미디어가 이번에 1.4분기 실적 발표했더니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괄목한 실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데브시스터즈가 쿠키런 신작으로 트리거를 쏴줬고 네이버 웹툰 모멘텀이
이번 주 초에 나왔었는데 증권 개통에서는 이 네이버 웹툰 상장 시에 몸값이 3.7조 원 규모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 종목은 대략적으로 뭐 4개가 됩니다. 뭐 DLC 미디어인지도 있고 뭐 미스터 블루도 있고 DLC 미디어도 있는데 수급 픽이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시가총액에 올해 1분기 실적 향상이 됐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DNC 미디어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NC 미디어 오늘 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항상 안전한 종목을 좀 제공해 주셨는데 오늘은 변동성이 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상승해 줄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봐주셨습니다. 이제 네이버 웹툰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DNC 미디어가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승세 내일 더 확인이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조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외국인과 기관이 또 잘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어제 좀 외국인 기관 매수에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6월 달 한 달 동안 좀 꾸준하게 사주는 모습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캐나다 LNG 프로젝트 그러니까 시더 프로젝트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4조짜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된 건설 및 설계 관련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모니아 수송선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암모니아 관련해서는 연료전지를 암모니아로 사용해서 움직인다. 그럼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모멘텀, 물론 이제 실적 모멘텀도 있고요. 이런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런 그 갈망은 저는 더 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가격적으로도 사실 이제 삼성중공업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이 가격이 과연 많이 오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면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이후에 그때 조선주들이 올랐던 상승폭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승폭은 진짜로 만약에 13년 만에 그러니까 사이클이 왔는데 네. 아직 저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지금 외국인 기관의 이 강한 수급이 저는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나올 수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익성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주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접근하시기에도 지금 충분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선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신규 진입의 가능성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조선주가 보이고 있는 슈퍼사이클 더 오래 더 길게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적인 측면도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삼성중공업 지금 실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와 관심 측면 안에서도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오르게 될지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대원전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뭐 전선 관련주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했지만 오전장에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한가 가는 게 아니냐라는 흐름까지 기대까지 좀 가지겠는데 지금은 20%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좀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도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변동성이 전선주가 강하기 때문에 전선주를 소개를 드리겠지만 전력설비랑 같이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LX 일렉트릭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전선은 안타깝게도 대원전선만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일하게 같은 섹터 안에 있으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KBI 메탈이 있는데 이 종목은 약간 구리 원자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정말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 가능하신 분들만 보시고 나는 혹시라도 분할 매수 잘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 제가 부가적으로 일진전기까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아신 분 아시다시피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을 주력으로 각종 선전류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력 설비든 간에 전선든 간에 이미 국내나 국외에서 매출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 퍼포먼스가 덜할 것 같다라는 이런 아무도 일 안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원전선의 특징은 국내에서 매출이 나오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 매출 커버리지가 넓어질 거라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은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LA 쪽에 전선에 대한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주가 수익비랑 밸류에이션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전선이랑 전력설비주들은 퍼가 30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대한전선은 27 정도가 되고 있고요. 퍼가 가장 낮은 종목이 일진전기입니다. 그래서 일진전기가 11개월 선행퍼가 17이기 때문에 우선 다양한 이유로 오늘 유일하게 대원전선이 픽을 받고 있지만 20% 이상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좀 잘하신 분들은 대원전선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는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제일 안전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일진전기 좀 괜찮아 보인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의 변동성이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럴 때 좀 실적이 탄탄한 좋은 기업들을 잘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참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실적이 좋은데 옥석 가리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에는 수급이랑 또 정말 진짜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순매수도 잘 들어오고 있고 국내 매출도 잘 나오는데 미국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실도 외실도 잘 다져가는 기업인 만큼 좀 짧은 호흡으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조 본부장님의 두 번째 수급 특징주 크래프톤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외국인 순매수가 정말 강력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6월 중에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10위에 올랐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크래프톤. 일단 크래프톤의 네. 지금 강력한 모멘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신장 모멘텀입니다. 다크앤다코 모바일과 그다음에 언커버 더 스모킹건 이런 신장 모멘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과거에 이제 22년도 초에 무료 선언을 했을 때 그때 동시 접속자 수만큼 지금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동시 접속자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면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들의 주가를 보시면요. NC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크래프톤도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쿠키런의 이슈로 단기성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그 라이엇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게임 중에 e스포츠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견조한 실적 흐름 그리고 만약에 동시 접속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가 매수로 가장 하기에 좋은 섹터가 또 게임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게임주 중에서는 크래프톤이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도깨비 그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많이 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저는 크래프톤이 지금 게임주 중에 저는 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저가 매수에 좋은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하나 보여줬고 어제부터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위치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가 가지 추가 성장성까지 탄탄한 상황입니다. 이 신작 모멘텀을 가득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